기다렸던 A매치 이렇게 뛰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. 네, 결과가 좀 아쉽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어머님이랑 할머니 가장 기뻐해 주시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어렵게 드디어 뭔가 보답이라고 해야 되나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기쁘고 팀에 뭐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항상 이제 잘 많은 것 보고 좋은 형들을 배우면서 좀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기회가 온다면 또 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게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우선 형들이 제일 뭐 잘 챙겨주시고 뭐 그런 부분이 고마웠고 흥민이 형도 또 이제 처음이니까 저희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뭐 불편한 게 있냐고 뭐 하면서 좀 잘 챙겨주셔가지고 생각보다 편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데뷔를 치렀다고 해서 뭐 형들이랑 같은 라인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. 일단 뭐 감독님이 언제 또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묵묵히 제가 할 거 하면서 기다리고 이제 승경, 현우 형 계속 서포트하면서 같은 좋은 경쟁하면서 월드컵 예선 치르고 싶습니다.